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두개 부를 건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 숙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에 그 은혜 기대하며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같이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로또 맞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7월 4일 날 새벽 예배 안 드렸거든요. 7월 4일 날 예배 안 드렸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는데 예배라도 드려야지. 저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교육자들이 꼭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동들도 안 하시네.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2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을 아주
놀랍도록 만났던, 너무 강력하게 만났던 20대에 전 세계에서 제가 예수님 가장 잘 믿는다라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철야기도, 성경공부, 교회 봉사,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기도도 저보다 훨씬 더 안 하시고 설렁설렁 예수 믿는다라고 느껴졌던 분들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나? 라고 속으로 판단하면서 가소롭게 보이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만 일어났던 현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10대 때, 20대 때 은혜 받고 펄펄 뛸 때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자 곧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옛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의롭다 여겨지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의 옛 성품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을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자 아 이게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어떤 모습은 성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그 속성은 내가 숨을 멈출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솔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엄마가 죄악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죄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성품이 어린 우리 아기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악을 행할 때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나와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거짓말하세요? 거짓말은 툭 나와요. 정직하려고 하는 것은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죄는 툭하고 튀어나와요. 누구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받아줘야지, 안아줘야지 하려고 할 땐 애쓰고 노력하고 안 돼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가능할까 말까 하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건 저절로 돼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요. 예수 믿고 펄펄 날 때는 이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품 자체가 이기적인 분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자기를 제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다라고 꼭 나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는 것도 이게 참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막 뭐 달라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때문에 그래. 이 세상은 절대로 선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자체가 물론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악한 사람이 상사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나는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한테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견디다 못해 내가 악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뼈가 부서지라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설렁설렁 놉니다. 그런데 참 억울한 거는 이 사람은 감각적으로 위에 있는 그 상사가 오는 걸 알아요. 나는 열심히 하다가 몸이 지쳐서 좀 쉴 때 그때 상사가 오는데 이 사람은 자시다가 갑자기 열심히 일하면 꼭 그때 상사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는 죽어라 일하는데 똑같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한 다음에 똑같이 나누는 건 괜찮지만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설렁설렁 일하는데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일해도 많이 일해도 똑같이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뭐 EDD 더 준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싶어합니다. 점점 더 복지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겐 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놀기를 좋아하는 우리 사람들의 속성은 계속해서 놀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렇게 아유 저분들 왜 저래?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내가 신앙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직과 교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대에 내가 정말 몰라도 무지하게 몰랐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 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금은 뭐 신앙도 없으신 것 같지만 그런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비트가 있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들이 가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양은 보통 우리가 찬송가라고 이야기하는 간증처럼 되어져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같거든요. 아니 애들 불러다 놓고 이 찬양 부르면 애들은 정말 죽으려고 그래요.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애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봐. 걔네들은 피곤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 부르면 저거 정말 정말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달라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뒤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시라고 해서요, 가장 조직적인 신학을 품은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시편 139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예정,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9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나이가 정말 많이 들어서 이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시편 139편이 좋은지 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 만든 가스펠송, 찬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곡이 제가 불러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시편 139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므로 시편 139편을 읽으실 때는 다윗이 젊을 때라고 생각하면 좀 어렵고요. 나이가 지극히 돼서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이거 부르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1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딱 만나면 외모를 봅니다. 그죠? 요즘은 하도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 사람 옷 봅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그분이 타고 오는 차를 꼭 봅니다. 본다고 그래요. 그분이 뭘 타고 다니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옷차림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 날그 전날 복음 방송이 이렇게 모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저희 교회에서도 329 국률 박스가 복음 방송으로 도네이션 돼서 그걸 이렇게 가지러 오시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때 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차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는 걸 봤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어려우신지 정말 차가 끊임없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국률 사역 가져가듯이 가져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렉서스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할때 차를 좋은 거를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어려워지셨는지 이제 그러고들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펴보셨다라고 할때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이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이 광부가, 그 옛날에도 금광석 있었잖아요, 철광석 있었잖아요, 청동기 시대라고 다 이럴 때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돌을 보고 거기서 그 안에 있는 금을 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철을 캐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을 캐내는 거예요. 거기서 구리를 캐내는 거예요. 돌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발견하는 돌을 보면서 이 돌에서 금을 캐고 철을 캐고 하려니까 얼마나 자세히 살피고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듯이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내용이 있죠. 우리의 죄성,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을 그렇게 다 아신다라는 것이 두려우신 건가요? 내 더러운 속을 안다라는 것이, 내 연약함, 내 단점을 안다라는 것이 안타까우신 것인가요?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도 그 안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앉고 일어섬이라는 건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편안할 때죠. 일어설 때는 괴롭고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고통이 와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영화로 만들어진 그 아주 뭐 히트를 친 영화가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소설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 C.S. 루이스는 그 변증학적 기독교 신학자였거든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겠는가? 세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일 본문 말씀이에요. 내일 본문 말씀 잠깐 볼게요. 13절, 14절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런데 이 고백도 나이가 드시면 더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부족해도 그 자식 부족해도 끌고 가고 안고 가고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그 자식 낳은 부모 아니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내 연약함, 내 단점, 내 더러운 것, 내 성질, 내 죄악 이거 갖고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갖고 아파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내가 이런 형편인 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말하기 전에도 내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4절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원어적인 것은요, 내 혀가 아직 말하기 전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혀가 움직여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안에서 움직이는 얘기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남편이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몰라주느냐고 그러면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해야 알지. 근데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한테 말이 된다니까요. 차라리 말을 하면 편한데 말을 안 하고 뚱 하고 있으면 힘들다니까요. 김현진 씨. 말을 하셔야 알지. 말을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죠. 얼굴만 봐도, 분위기만 봐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인격이 깊어지면 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참을 때가 많습니다. 에휴, 입을 다물고 말지, 참고 말지. 그래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사정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을 알아주기 위해서 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알아줄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해도 모릅니다. 그 참 고통스럽습니다. 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배우자가 몰라주고 부모님이 몰라주고 자녀가 몰라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입안에서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낮은 신음에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찬양이 언제 가장 강하게 다가올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도 그 말을 알아줄 것 같지도 않아요. 말한 다음에 괜히 말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런데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그 얘기만 계속 들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왜 몰라주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도 그때 그거를 들을 만한 형편이 못 되고 듣다가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계속 들어달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어야 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쩔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걸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머리가 멍해져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뭘 기도해야 되겠지 막 이게 몰라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젊은이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6절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앞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은 아시고라고 하는 것이 동사였다고 한다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가 이제 명사로 받아진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뒤돌아본 다음에 아, 그때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도대체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야 선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 이러셔야 됩니다.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를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안 해주시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요. 왜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이를 알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윗이 아주 비참하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때.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던 때였는데 언제였냐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의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몇년 동안요? 10년이 넘도록.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생각을 할때 이렇게 생각하겠대요. 아, 편안하게 앉아서 잔치를 벌인 적이 단한 번도 없겠구나. 밥을 먹을 때늘 뒤에서 누가 공격해 오나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야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못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정예군 3,000명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찾아다녀요. 3,000명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쫙 한번 좁혀보세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도보다 작아요. 곧 땅에. 수많은 곳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예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뻔해요. 그 나라가 모두 사울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저기 사울의 신하들이 들어가 있는 거 빼놓고 나면 광야 다 보이는 곳들인데 3천 명이 그렇게 다녀도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 놀라운 건 찾았다라고 해서 쫓아가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런 얘기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쯤 되면 내가 이 고통은 끝나요? 하나님 나 좀 편하게 밥 못 먹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골리앗 죽인 거 내 명예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울왕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는 본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때 다윗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피 흘리는 동료를 전우라고 하잖아요. 전쟁에서 친구가 된 사람을 전우라고 그래요. 이 전쟁에서 피 흘리면서 맺은 사랑을 전우애라고 그래요. 다윗은 수도 없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에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아파했던 자기 동료들, 물론 신하들이죠. 그들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아들 편에 섰어요. 제사장이 그 편에 섰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백성들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따라왔어요.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야만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였어요. 그때 다윗이 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7절부터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주의 신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이 지옥과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시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 강이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물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바다가 이렇게 다 지동설 나올 때까지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게 지동설이잖아요. 그거 전까지는 지구가 편편하다고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다 끝, 지중해죠. 지중해 끝은 절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해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심지어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깜깜해요. 흑암이에요.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어둠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고백을 11절에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무도 못 찾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캄캄한 밤과 같아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빛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픔은 어느 누구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노년의 다윗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다시 찬양해 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 알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과 같은 곳 아무도 내 심정 모른다라고 하는 그 깜깜할 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붙들고 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아버지 계속해서 올라갈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깊이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혹이나 하나님 눈에 선하지 않으시면 어그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옳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간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의 아버지 군대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림이가 하나님 아버지 늘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라 길을 열었어, 되라 길을 열었어, 되라 길을 열었어, 되라 길을 열었어. 아프신 분들 지금 그 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그 수술이 필요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성보석 장로님 경동맥 수술하셨습니다. 회복이 좀 더디시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장로님 위해서 우리 박민주 권사님은 조직 검사를 했는데 또 다른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담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양정식 집사님 스텐트 또 하셨는데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우리 전현명 집사님 암 수술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지금 회복기인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을 열고 움직이지만 참 쉽지 않은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쁘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주옵소서. 오 내라 길을 열어서, 내라 길을 열어서, 내라 길을 열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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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시도록 주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같이 하십시오 기도하겠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우리의 들어가고 나감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못된 면을 보려고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였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현장에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외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할 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내 형편 아시지, 내 마음 아시지 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어지러운 곳, 이 망가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여기에 있지,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다 하시니까 입 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걱정되는 날입니다. 늘 7월 4일이 되면 가족들이 바베큐 파티하면서 모여서 불꽃놀이를 구경하였는데 세상이 참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모인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독립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했었던 그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기도하고
독립을 원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하여 독립을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오늘 집에서들 모이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만남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되, 그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고 그 만남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